제가 주장합니다. 대한은행 백감 매각 사건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파악장. 근데 회장은 이득 극대하게 해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사건을 덮는다고요. 팀장님 증거를 다 있는데. 예, 그 방금 보신 영화 장면들이 블랙머니에서 나온 장면들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블랙머니의 정재원 감독 모시고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론스타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론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준환 전 경동대 교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론스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이후로 여러 사건 사고를 맞으면서 뭐 론스타든 엘리엇이든 어떤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떤 부실 기업이나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이익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례들이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는 이제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 이제 펀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F 터지고 나서 99년도에 지금 이 차트를 지금 보시면 그 2호, 3호, 4호 이렇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행 같은 경우는 2호, 3호의 이제 수익률이 계속 나니까 4호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제 그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네, 노란색 부분이 이제 외환행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 4호가 외환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론스타 펀드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정부가 그리고 론스타도 왜 관심을 가졌으며 론스타 그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이제 론스타가 인수 이제 대상자가 됐었을까에 대해서 그 초기부터 좀 궁금증이 많아서요. 그때 상황 당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2002년도 이제 론스타가 이제 외환행을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예. 근데 론스타는 외환행을 인수하기 전에 이제 서울은행을 인수하려고 추진했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그 론스타 펀드가 서울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서울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결국은 또 하나은행은 론스타 펀드를 활용해서 외환행을 인수한 꼴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정부의 이중 잣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행은 안 되고 외환행은 됐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되도록 한 게 그러니까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어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지만 이게 부실회사, 그러니까 부실은행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 맹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BIS 비율 조작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자본은 은행에 예. 주식을 의결권 주식을 4%밖에 못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이제 예외 적용을 해서 이제 인수한 꼴이 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산분리해가지고 4%밖에 못 가져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둔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으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외환은행은 부실하지 않았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론스타는 당초에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둔갑을 시켰고 네. 그리고 외환은행은 멀쩡한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에 이렇게 합병이 당할 때 예.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해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묘하게 론스타는 로비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 계열사들을 은폐시키고 그리고 자본금 지금 그 25%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산은 2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그 처음에 방송 나갔을 때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송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산업자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계열사 중에 계열사가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론스타가 예. 계열사 중에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회사가
2조가 넘던가 아니면 자본금이 25%가 넘으면 산업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네. 교묘하게 2조도 안 되고 25%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외환행이 부실하지도 않았는데 설령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고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예. 외환은행이 51%를 주려면은 자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이게 강제 매각을 당할 때는 부실 금융 기관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루어졌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IS 조작도 조작일 뿐더러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론스타가 산업 자본에서 금융 자본으로 교묘하게 둔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열사가 지금 23개밖에 없다. 그런데 예. 이제 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이제 별이 계열사가 많은 거로 지금 돼 있죠. 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는 순간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네. 외환은행이 설령 부실하다 하더라도 4%밖에 못 가져갑니다. 네. BIS 비율이 6.16%가 아니라 지금 5조 원 소송이 들어와 있죠. 마이너스 5조 프로라 하더라도 BIS 비율이 예. 절대로 4%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47%를 더 가져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계열사를 합치지 않음으로써 금융자본으로 명맥을 맞습니다. 얻은 거고 얻고 그러면서 외환은행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게끔 BIS 비율을 조작해서 네. 그게 완성이 되다 보니까 대주주의 자격을 얻게 돼서 얻고 마음대로 또 팔고 나간 거죠. 인수하고 이후에 매각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그 영화상에서도 나왔던 게 BIS 비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피아 얘기를 할지 그리고 이제 픽션이다 보니까 그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이 영화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팩스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이제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외환행의 그 허창우 차장은 제 외환행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팩스를 보낸 분이고 그다음 팩스를 받은 분은 이 금융감독원의 진홍수 수석 조사역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이 진홍수 조사역은 이 차트에 지금 보시면 이 외환행 론스타가 외환행을 들어올 때 계속 이렇게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중에 자산 유동화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자산 유동화 회사가 당초에 이런 거를 부실 채권을 인수하려면 금융감독 당국에 설립 신고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당시 때 그 담당 조사역이 누구냐면 진홍수 조사역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홍수 조사역은 99년도서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팩스를 받은 거는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내부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라는 걸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중수부 서류 들어가서 봐도 그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상에 다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게 근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을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소액주주로서 제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예. 이제 중수부에 들어가서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산업자본 수사 서류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간에 지금 수사가 중단된 거로 네.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최종 수사 발표를 이제 하면 됩니다. 예. 근데 13년 동안 아직까지 최종 수사 발표를 안 하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소송은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수사는 네. 지금 사실상 뭐 팀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중단됐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글쎄 어떻게 더 알려지고 퍼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저는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상황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모피아 얘기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론스타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득을 이번 매각 과정에서 많이 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어떤 자금 입출금 내역을 봤더니
원화로 환산해 보면 뭐 딱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예, 이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출처를 그동안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론스타는 외국인 투자자로 인해서 한국에서 배당이나 이런 걸 받아가려면 은행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게 투자 신고서에 첨부된 내역입니다. 예. 예,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금액이 영화에도 나와 있듯이 이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지금 쳐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500억이 6명입니다. 도이치뱅크 쪽에서 들어온 요 5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위에 이제 100억. 그래서 이것이 도합하면은 이제 6,500억이라고 하는 검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상에서 검은 돈은 저는 요거 부분을 좀 생각을 합니다. 예. 100억씩이라 돼 있다는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통상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100억, 300억, 500억 하는 분들은 환율이 네. 이제 센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근데 원화 왜 또 외화는 결국은 또 원화가 몇십 몇 원 이렇게까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00억 단위로 하는 부분이 이제 한국계다. 아, 그리고 이거는 주급납이 전에 6,359억이죠. 예. 예, 그 금액이 이제 실체가 되겠습니다. 예. 예. 참 글쎄 이런 자료들을 함께 보고 있다 보니까 더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에 대한 체크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수사도 중단된 상황이고 사실 유죄로 판단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은행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도 오히려 이후에 단순 매각으로 결정 난 거 보면 이것도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무죄 판결이나 아니면 수사가 중단된다든지 제대로 처벌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대로 중간 수사니까 미진한 부분이 이제 곧 수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외환행은 이제 없어졌고 또 오조 소송은 지금 들어와 있고 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종사를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 외환카드 주작은 유혜원 씨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의 흠결이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금융위가 강제 매각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가지고 노조가 이제 징벌적 강제 매각으로 얘기를 하죠. 시민단체 포함해서. 근데 됐다. 징벌적이라는 조항도 없고 강제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주주 흠결이 있으니까 예. 하나은행을 외환행을 넘기겠다 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울고 슬픈 친구들을 이제 뺨을 때려준 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됐었으면 오히려 하나은행 쪽으로 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은 소액주주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라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예. 그걸 최초로 밝혔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금융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다 그러면 징벌적 강제 매각이라는 부분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강제 매각이 아니라 강제 몰수 부분, 네. 부분적으로 몰수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네. 참 안타까운 결정들이나 조치들이 좀 여러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한 3개 정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 책임론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2002년도에 이제 대선 전날 그 외환행하고 론스타 펀드가 이제 그 구라파에다가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도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오니까 외환행이 이제 론스타랑 이제 이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MB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론스타가 또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또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소송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그
결국은 이거를 매각하는 검은 세력들이 또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예. 제일 좋죠. 그때는 뭐 무방비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때 교묘하게 검은 그 로비스트들이 드나들면서 이거를 이제 단행했다, 감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장면 중에도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레임덕이 이미 걸렸고 교체 그 시기에 가장 이제 외국계 자본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5조 원짜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텐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 국민이 5천만이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10만 원씩 우리 돈으로 내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좀 확 오던데 그래서 이거 대비를 하고 승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규책 사유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ICD 소송이 이기려면 론스타가 잘못했다. 아, 이거를 밝혀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BIS 비율을 조작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 끝난 사건이고 지금은 산업자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규책 사유가 뭐냐면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나서 투자 변경을 한 거예요. 예. 영화의 블랙머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6,500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 6,500억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론스타 펀드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9월 26일 승인하고 나서 계열사가 23개밖에 없다. 근데 5개가 더 들어갑니다. 몇 개를 빼고 5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심사 그냥 무효예요. 예. 무심사니까. 아,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론스타한테 있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9월 26일 승인이 났으니까 투자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산업자본을 은폐시켰다는 거죠. 한국의 금융당국은 당연히 모르죠. 네, 그 부분입니다. 예. 역시 귀책 사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힌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5조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제 산업자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총각이 이제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처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액주주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하니까 이제는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소액주주들한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은행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론스타는 총각이었었어요. 금융자본이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유부남이 그거를 감추고 총각 행세를 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저희들은 아무 권한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론 형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와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김준환 전 경동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